안녕하세요, 전략광기입니다. 저의 부문장 빼고 싱글스를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부문은요, 바로 자 레고 거대한 도시 세트가 진현정이 있어서 자 찍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크기는요, 높이가 1m50cm 넘습니다. 자 여기는 거대한 반대탑 같고요. 여기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디테일이 다 살려있고요. 자, 밑에는 이 빌딩 밑에 들어가니까, 우와, 이렇게, 터널 같이,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여기는 자동차들이 다니고요. 오토바이들 다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 외계인과, 외계인을 지금 검사하는 그런 곳이네요. 아, 우주선, 우주정거장인가 봐요. 외계인 검사는 외계인 시설이 있고요. 여기도 외계인을 해부한 듯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불쌍한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을 사랑합시다. 자, 여기는, 자, 모니터링 하는 모니터 룸이고요. 자, 역시 우주도시네요. 우주도시인데, 여기는 또 고전적인 도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가지 모습의 일본 기물을 입은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레고를 샀겠습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정렬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잘 어울려져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니까 더 대단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작품입니다. 자, 두 명의 레고. 이거는 여기서 제작했다고 써있습니다.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더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이 있고요. 자, 여기는 저기 종도 있고 종 울리는 것도 있고 위에는 이렇게 태양광 창도 있고 아니 그냥 창도 있고요. 여긴 도시 도로가 있습니다. 자, 경찰차도 있고 쓰레기차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는 버스 같은 거 다니네요. 저기는 완전 도시입니다. 여기는 무슨 터널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모은 걸까요? 아주 경이롭습니다. 이야, 아무리 둘이서 힘을 합쳤지만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위에 자 자기 못한 열차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옥상에는 여러 가지 간판도 있고 자 우주 택시도 보입니다. 자 밑에는 우주인 같은 사람들이 인사 나누고 있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자동차를 타고서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볼만한데요. 대단합니다. 엄청 열정의 박수를 보입니다. 자 이쪽 보니까 와 이쪽도 대단합니다. 가방 팔면에서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도구들이 표현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보이고 와 레고는 진짜 끝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역시 여기에도 터널이 있네요. 여러가지 차들이 있고 여기에는 UFO 같은 것도 보입니다. 와 진짜 엄청난 창작 UFO 보입니다. 자 여기는 누가 종이를 버렸나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연구동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 네 곳의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 연구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자 여기부터 보니까 여기는
원탁 회의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여기는 뭔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쉬는 곳이고요. 자, 저기는 외계인들을 뭔가 트레이닝하고 싶겠네요. 여기는 고양이와 함께 놀고 있고요. 여기는 감옥입니다. 외계인 감옥이 있고 저기에는 외계인 수세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규모의 전시장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